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앤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돌돔 그 출조 나가서 잡아가지고, 100만원 후원, 그 미션 거신 분이 있어서, 미션 걸어서 그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돌돔 순놈 45가 100만원짜리 공인거죠. 그거에다가 이제 다른 고기까지 해서 일단 그 미션 내려주신 분한테 제가 굉장히 감사의 선물로 23일날 12월 23일이죠 여기서 퀵으로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보내면 배에서 퀵서비스 제주 퀵이 받아서 비행기를 태우고 비행기를 도착하면 김포항에 도착하면 서울 퀵하고 연계를 해서 배달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녁 한 6시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갖고 뭐 대략 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를 안 보내는 이유는 하루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전화통화 한번 보실까요? 여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 김포공항에서 지금 퀵이 안 와서 안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저한테 난감하다고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 나 그 송장 번호도 몰라요. 그거를 그 누가 비행기를 태웠는데요 그러면? 아니 일하는 사람이 태웠겠죠 당연히. 근데 예. 나가 송장 번호도 모르고 까놓고는 게 일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도대체? 사장님 아는 사람이 사장님 직원 아니에요? 아예 나 저가 지금 몸 아파가지고 행운에 지금 병원에 있어 보니까 예. 형 빨리 끊어 우리 집중할 거라. 우리 집 집중할 거라. 형, 운전 조용했는데 우리 집에서 알잖아. 아니 옆에서 누군데 이렇게 전화를 끊으라 그러는 거야 지금? 몰라요, 뭐 이상한 사람, 저 뭐냐, 저 한자 뭐 이사님 시끄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에 있는 예. 그 물건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쪽에 어디 서울에 있는 어디 뭐 콜택시라도 부르셔갖고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를.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를 어디서 보니까요 어떤 일상으로 오시다 해갖고 처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보냈으니까. 예 맞지 마씨 지금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예 뭐라고 했네 진짜. 아니 해결책이 빨리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어떤 도움 될 방법이 없어. 지금 뭐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고 해보니까 전화기에. 그러면은 그 횟값을 100만 원을 물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물을 용긴 어신디에. 예? 지금 뭐라? 용긴 어신디에. 아니 퀵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예. 여태까지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저가 그러면 100 용기 없으시면 빨리 처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다 접어붙다 그냥 예, 퀵 서비스. 뭐라고요? 접어볼게요. 그니까 아니 이건 어떻게 지금 지실 건데요? 접어붙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접어붙 저 아니 그 접는 건 사장님 문제인데. 이건 네.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집은. 능력 안 될 땐 접어야죠. 어떤 겁니까?
전화기에 뭐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는데 뭐이 사람 저 사람 접어볼까 능력 안 되면 아니, 그러니까 능력 안 돼서 접으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질문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할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다른 분 경찰에 지금 신고하면 되는 거죠? 사기로? 아유 예 사기로 전화하십시오. 답답하시네. 아니, 지금 저희 물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항공편으로 붙이셨으면은 그걸 책임을 지셔야 내가 되는데 지금 붙인지 안 붙인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건 본인 회사 직원이라면서요. 아, 근데, 그걸 저한테 지금 아, 얘기를 예. 하시는 거예요? 아, 나가 뭐, 그런 말할 필요는 없구나. 아무튼요,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물건값을 보상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처리 안 하시면 지금 처리하시면은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처리 안 하시면은 오늘 처리 안 하시면은 물건값 보상하실 거란 얘기예요? 일단 뭐 나중에 대감 지금 철인해야 될거 아니요? 민사로 들어가는 문. 아, 배째라는 식이시네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죠? 아 배째라는 게 아니고요. 아나 그놈 인간 나나아 사장님 부름에 그놈 인간을 나 해는 대가라 더 주고 싶다. 그놈의 인간이 누군데요, 도대체? 아 그놈 인간 저 뭐냐, 잡아당해 내일랑 조치해야 돼요. 그거 사장님 100만 원어치째, 예. 나 그놈 새끼, 몇백만 원어치 인근에 죽여야 됩니다. 아,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압니까? 건데, 그걸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알아서 알아서 할 그쪽에 테니까요. 처리하시고, 예. 아, 막 짠나 죽어 죽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사업을 하셨지? 주먹구구로 했수다. 황당하네요. 그러니까는 아뭐그뭐뭐 그쪽 사정으로 하여튼 직원 연락도 안 되니까 그 나무나라 지금 배째라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결론은. 아 그러니까 그러면 물건값은 민사로 해결해라, 보상을 하지 않겠다, 법대로 해라 이 얘기시죠? 아니요, 사장님하고 법대로 확인하니까는 그만한 거 아닙니까? 물건값을 보상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왜 물건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민사나 소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 그 싫으면 지금 대한항공에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쪽에 다른 퀵을 연락하시던 해갖고 그 물건을 받아다가 배달을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간까지 지금 공항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난 그게 더 신기해요. 아무튼 내일랑 통화하게요. 내일 통화하자고요? 예. 아. 네, 내일 통화할게요. 예. 지금 옆에서 이게 세 번째 통화할 때입니다. 자꾸 옆에서 전화 끊어, 형 전화 끊어 그러는데 병원이 아니고 술 드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벌써 술이 많이 취하셨고.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셨겠죠. 예.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10시가 넘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회를 못 쓰게 될까봐 김포 114에 물어봐서 김포 퀵 알아봐갖고 거기다 전화를 해서 요금 따블을 주고 배달해 달라고 했어요. 11시까지 거기서 기다렸거든. 기다려 주신다 그래갖고. 근데 회는 도착했지만 이미 회는 많이 물러진 거죠. 예. 정말.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한다고 했는데 예,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어떤 사과도 없고. 아, 진짜 접으려고 그러나 봐요. 예, 보니까.
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병원이면 손가락에 장을 찍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옆에서 예, 계속 아, 형 전화 끊어. 그러니까 2차 술 먹으러 가는 중인가 봐요. 예, 술도 많이 취하셨고. 제가 어디 제주 퀵이라고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예, 핸드폰 번호에 010-888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앞번호가. 제가 어디 퀵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예, 인생 똑바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는 아니 진짜 나는 어떤 뭐 여기가 중국인지 알았어요. 예,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예, 사업하는 분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021년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파이팅하십시오. 유튜브 캠낙새끼 2021년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